안녕하십니까. 제4장 유통정보 활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제1절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나오는데요. 4절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의와 특징을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쪽 부분을 좀 생략을 했는데요. 적당한 공란에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다수 사용자를 위해서 공유를 목적으로 자료들을 구조화하여 모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유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키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가 실시간 접근성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가 실시간 접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동시 공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용에 의한 참조가 필요합니다. 참조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유통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DBMS가 있습니다. 일단, 특징 중에서 이제 실시간 접근성이 있는데요.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데이터의 검색 및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즉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 및 응답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삭제, 수정, 삽입 등의 작업을 통하여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는, 최신의 어떤 DB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 공유성은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동시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레코드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참조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유통정보를 위한 DB 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유통정보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DBMS가 있습니다. 그래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DBM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DBMS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구성 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DBMS는 지금 DB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구성 요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역시 DB가 있습니다. DB. 여기에는 이제 외부 스키마라든지 또 하나는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DBMS고요. DBMS고
세 번째가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MS는 여기 DBMS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어떤 장점을 보시면 어떤 공유라든지 중복이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독립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접근 통제 및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우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DB라든지 DBMS는 사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오잖아요. 제목은 이제 웨어하우징인데요. 그 세부 목차로 웨어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용어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거래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검색, 요약 및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제하고 재구조화한 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 효과를 보시면은 운영 시스템을 보호하고요. 사용자 질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시스템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취합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는 별도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웨어하우스로 옮겨오기 전에 정제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 주제 지향성이 있습니다. 주제 지향성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데이터는 일정한 주제별 구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주제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인데요. 통합성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데이터는 고도로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근 가능성. 접근 가능성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관리자들은 그들이 PC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접근과 쉬운 연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이 있고요. 관계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 창고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신속하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차원적 접근을 얘기합니다. 접근 그리고 이제 분석이죠. 관계형이라고 그러고 비휘발성은 다섯 번째 이제 비휘발성이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읽는 것, 즉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딩과 액세스가 있습니다. 로딩은 읽는 거고요. 액세스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제 비휘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성인데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 시계열성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징으로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뭐 한 세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여섯 가지로 모든 걸 정리를 한 거고요.
혹시 다른 책을 보시다가 이걸 거 틀리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가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섯 가지 특징이 있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좀 비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데이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신속한 정보 처리했습니다. 신속한 정보 처리가 목적입니다. 반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차원 분석을 제공합니다. 다차원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업무 프로세스가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주된 기능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이 주된 기능입니다. 의사결정을 보통 이제 DM이라고 합니다. 디시전 메이킹에서 D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데이터 조작을 보시면 데이터 조작이 데이터베이스는 읽기와 쓰기, 업데이트와 삭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삭제 기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읽기 기능이 있습니다. 읽기.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은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기능별로 상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능별 또는 업무별 상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제별 요약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제별 요약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들 좀 목적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서 차이가 나고 데이터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마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트의 정의를 보시면 데이터를 유연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축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합니다.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차원 DBMS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데이터 마트로 표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동적으로 찾아서 매우 유연하게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의 특징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있는 것이 어떤 유연성의 특징이 있고요.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데이터 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 있거든요. 각각을 보시면은 목표는 특화된 분석을 지원합니다. 특징은 이제 특화된 분석을 지원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잠재적인 모든 유형의 질의에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특화됐다는 것은 어떤 모든 유형의 질에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마트를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교해서 뭐가 틀린지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유형은 읽기와 쓰기가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읽기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읽기에만. 여기에는 읽기와 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 속도를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가변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마트는 일관성과 신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관성과 신속성이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비정규화 그리고 평면적인 데 반해서 데이터 마트는 다차원적이고요. 다차원적이고 계층적입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량을 보시면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초대량으로 매우 상세하고 데이터 마트는 대량으로 상세합니다. 그래서 대량입니다. 대량. 이거는 지금 초대량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 마트보다 데이터 양은 더 많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 마트의 특징, 특히 4장, 5장 전자상거래와 더불어서 유통정보의 활용 파트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생소분이 많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마트는 다차원 DBMS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다루진 않고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화된 분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과 신속성, 그 다음에 계층적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은 대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이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비교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총대량이기 때문에, 초대량이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양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나오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란 개방형 시스템 도입으로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기업 정보를 최종 사용자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이고요. 특징을 보시면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 방대한 데이터 양이 있고요. 방대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웨어하우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웨어하우스를 체계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 활용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활용은 신속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량의 운영 데이터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 변화와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다. 즉 신속한 의사결정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구성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징 구성 요소는 기존 데이터의 변환, 그 다음에 추출, 통합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로딩 관리 과정, 그 다음에 미들웨어, 사용자들의 액세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 데이터의 변환, 그 다음에 추출, 통합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로딩 과정, 그 다음에 미들웨어, 사용자들의 액세스 과정. 그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미를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나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 모델을 새로이 발견하여 실행 가능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추출 과정입니다. 키워드는 추출이고요. 대용량의 이 DB로부터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낸 지식은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그래서 추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전통적 통계의 기법인 연관규칙 분석이나 순차적 패턴 분석 같은 군집 분석 등이 있으며
그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모형, 전문가 시스템 모형, 식량망과 같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1단계가 추출입니다. 추출 과정.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데이터 탐색이고요. 추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탐색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교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형화를 하고요. 즉 표준화 작업을 거칩니다. 뽑아낸 데이터를 탐색을 해서 올바르게 고치고 그거를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형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이 또는 이제 기대 효과 좀 책에 넣는데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관 규칙 발견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관 규칙 발견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연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차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차 패턴의 발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분류 규칙의 발견이 있습니다. 분류 규칙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군집화 규칙의 발견이 있습니다. 군집화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규칙의 발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측 혹은 일반화 규칙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또는 일반화 규칙의 발견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연관 규칙을 발견한다거나 순차 패턴 또는 분류 규칙, 그 다음에 군집화 규칙, 그 다음에 예측 또는 일반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필요성과 특징을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필요성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들이 구매 동향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그 다음에 제품별 수익률 등 세밀한 마케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뭐 SAP나 STP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보시면 주제중심적 구조 또는 주체중심적 구조 비갱신성, 통합된 내용,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값의 유지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특정 고객을 위한 판매 촉진 방법의 기획으로부터 매출 증대를 위한 점포 내의 상품 진열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다양한 과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봤는데요. 거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의 정의 및 특징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DBMS를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고요. 다수 사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를 목적으로 자료들을 구조하여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는 실시간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변화, 그 다음에 동시공유성,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레코드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참조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유통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뭐 조달 물류 관련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상품 생산 관련 데이터라든지 판매 물류 관련 데이터, 판매 영업 관련 데이터, 뭐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추후 로지스트라든지 물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MS가 있었는데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DBMS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봤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서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은 뒤에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자, DB 관리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봤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 효과로 운영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용자 질의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고 여러 시스템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취합 통합함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제 및 검증 과정을 써서 사용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는 주제 지향성, 통합성, 접근 가능성, 관계형, 비휘발성, 시계열성이 있는데요. 이 비휘발성에서는 로딩과 또 하나는 액세스가 있었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서도 특히 비휘발성의 로딩과 액세스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목적이 신속한 정보 처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기능이 있었고 기능별 상세 데이터 형태가 있었고 읽기 쓰기, 업데이트, 삭제 등의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목적이 다차원분석 제공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의 형태로는 읽기가 있었고요. 형태로는 주제별 요약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마트가 있었고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축된 다차원 DBMS를 얘기합니다. 일단은 유연하게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 구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교해서 데이터 마트라는 것은 특화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쓰였고 읽기와 쓰기 형태가 있었고요. 응답 속도는 일관성과 신속성이 있었습니다. 자료 구조는 다차원적 계층적 구조를 이루었고요. 데이터량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조금 적지만은 대량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활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대량의 운영 데이터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 변화 미리 예측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성으로는 기존 데이터의 변화, 추출 통합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로딩 과정, 그 다음에 미들웨어, 사용자 액세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가 좀 중요하고요. 프로세스는 데이터 추출, 데이터 탐색, 데이터 교정, 무형화 단계, 무형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전통적 통계 기법, 연관 규칙 분석이나 순차 패턴 분석 같은 군집 분석 등이 있었고요. 의사 결정 나무 모형이나 전문가 시스템 모형, 신경 방과 같은 인공지능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대 효과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중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대 효과는 그래서 연관 규칙 발견, 그다음에 순차 패턴의 발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분류 규칙의 발견. 네 번째가 군집화 규칙의 발견, 다섯 번째가 예측 혹은 일반화 규칙의 발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절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